비조 네 번째 경기입니다. 예능과 실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주길 바라면서 지금 최강민 선수와 순범준 선수 경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예능인일지 골프 선수일지 네. 최강민 선수의 티샷부터 들어갑니다. 일단 예능으로 들어왔어요. 최성민 선수 시작했습니다. 어울리네. 네.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리죠. 네. 자, 첫 홀부터 파5 홀입니다. 435m고요. 네. 지금 핀 방향에서 막바람이 불고 있어요. 자, 최성민 선수의 구질은 참고로 드로우성 잘 부탁드립니다. 매너 게임. 아니, 피니쉬 하듯이. 저렇게 몸이 돌아야 돼요. 굿샷. 오, 좋아요. 굿샷. 바람이 막아주죠? 아, 일단은 막아주죠? 나이스 드롭. 나이스. 굿샷. 굿샷. 와, 좋아요. 온몸으로 컨트롤했어요. 나이스 예능. 굿샷. 굿샷. 와, 좋아요. 온몸으로 컨트롤했어요. 나이스 예능. 나이스. 굿샷. 네. 276m 보냅니다. 이런 거예요? 코스 IP점이 좁은데 정확하게 안착시켰어요. 최성민 선수 마음에 들어요? 되게 넓은데요? 넓어요? 이 정도면 넓은 건가요? 아, 넓게 치신 거예요. 거의 뭐 운동장 수준인데. 오늘 방향성이 좋아요, 최성민 선수. 네. 그러나 범준이 형은 양옆이 오단강이라는 거. 굿샷. 좋아요. 순범준 선수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건 말이죠. 네. 최성민 선수는 드로우 구질이고. 네. 순범준 선수는 스트레스성 페이드에 걸렸습니다. 와. 그런 것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 본인이 자기가 저 구질을 갖고 싶다. 네. 어떻게 스윙을 할까? 이런 것도 좀 보시면서 맞습니다.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5 홀이고요. 두 번째 샷, 157m입니다. 자, 순범준 선수의 파5, 세컨 샷. 굿샷. 컨트롤 샷 했어요. 일단 풀스윙은 굿샷. 아니었고요. 약간 끊어쳤는데 팀이 넘어갈... 아우, 괜찮습니다. 나이스. 네, 괜찮습니다. 나이스 온. 자, 괜찮았어요. 이글 체인스입니다. 네. 궁금하게 클럽을 좀 하나 작게 잡으신 건가요, 순범준 선수? 아니요, 한 클럽 더 잡고 컨트롤 하려고 했는데 바람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바람 때문에 넘어갔으니까. 네, 잘하셨어요. 네. 최성민 선수의 샷에 어느 정도 참고를 할지 개인의 판단에 맞게 칠지 지켜보겠습니다. 들어오고 지르면서 좋아요.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살짝 왼쪽으로 떨어지는데요. 좋죠. 와! 나이스. 오늘은 약간 선수의 모습이에요. 네, 이 진지하면서 약간씩의 예능감이 있어요. 네. 좋습니다. 몸이 활처럼 순간 주몽인 줄. 아우, 확 켰어요. 아이템 들어가죠? 네, 두 선수 모두 이길 수 있는 거 같이? 저거는 뭐 본인 자유입니다. 네, 뭐 기능이 있으니까요. 이런 걸 또 활용을 잘해요, 순범준 선수가. 순범준 선수의 8.8m 이글 퍼트. 그죠? 출발했습니다. 마지막에 세트. 와! 나이스 이글! 깜찍한 세레머니였어요. 제가 시작 전에 우리 승범 선수는 포인트를 더 쌓을 필요가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첫 홀부터 높은 포인트 3점을 3점. 기록합니다. 자, 이글은 3점이죠. 자, 차동희 선수도 이글 찬스 남겨놓고 있습니다. 좋아요, 끝에서 했어요. 라인을 조금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아까비. 거리도 약간 셌습니다. 두 번째 버디. 이것도 당겼어요. 네. 왜 그래? 야 이거 안 되는데. 퍼터로 웃기려고 하지 마. 왼쪽 오른쪽 퍼터가. 네, 지금 퍼터 스트롱에서 약간 네. 두 번째 퍼터 같은 경우는 끝이 다치면서 당겨졌습니다. 네,
먼저 스코판에다 그냥 버디를 적어놨다가 다시 지우고 있어요. 저도요. 저도 지금 버디 썼다가 수정했습니다. 자, 이번 홀 파4 305m. 굿샷. 순범 선수 페어웨이 우측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떨어져서 와, 나이스 페어웨이. 무사히 페어웨이 킵. 오늘은 약간 좀 안전하게 네. 안전하게 공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순범 선수 충분히 원홀이 가능한 네. 거리인데 컨트롤을 해서 페어웨이 끝에 잘 떨어뜨려놨습니다. 순범 선수 81! 와 이거 올라가죠? 그냥 원홀이죠? 올라가서 끝에 떨어집니다. 나면서요 떨어지는 걸 볼게요. 와이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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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터가 잘하는데! 지금 지쳤어요 드라이브 한번 치고 인사님 거 쳐가지고 빨리 퍼터 잡고 연습해 연습 자 순범 선수는 두 번째 29m 칩샷 남겨놓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이글 들어왔죠? 떨어져서 흘러갑니다. 흘러갑니다. 흘러가지고 오 나이스. 나이스. 가볍게 치는데 감이 좋아요. 네, 손범 선수 오늘 날카롭습니다. 네. 예리합니다. 아, 차정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15m 내리막 퍼트네요. 본인의 퍼터를 믿어야 됩니다. 퍼터 잘못은 없어요. 좋아요. 우와. 신중하게 스트로크 했어요. 오, 됐다. 자, 스트로크 조금 더 끝에서 힘을 받아서 아니, 받아서 됐다. 자, 스트로크 조금 더 끝에서 힘을 받아서 아니, 받아서 됐다. 와. 아, 좋았는데. 좋았습니다. 아, 아까 그 어렵고 까다로운 라인이었어요. 이거 빼진 않겠죠? 아, 왜 그러세요? 아, 미안합니다. 자, 나이스 버디. 아, 아 좋아요, 좋아요. 여의도 갈게요. 자, 최정민 선수는 이번 홀에서 버디 잡아내며 홀아웃합니다. 네. 순범 선수 이지 버디죠? 네, 나이스 버디. 버디. 오, 그냥 가볍게 쳤어요. 연습 스트로크도 없이. 퍼터 혹시 빌려줄 수 있습니까? 최정민 네? 선수한테? 아, 경기 중에 이게 안 돼서. 아, 안 되네. 아, 그렇죠. 룰상 뭐 클럽을 빌릴 순 없죠. 아, 난 내 거 주고 싶네, 그냥. 자, 이번 홀. 네, 블라인드 홀이죠. 그린이 전혀 보이지 않는 홀이고요. 거리는 254m 파4입니다. 어우, 컨트롤 샷. 넘어가야 돼요? 넘어갔죠? 넘어가서? 네, 넘어는 갑니다. 올라가서 너무 크지만 않으면 돼요. 이거 크게 되면 오비예요. 네, 그린 뒤로 넘어가면 오비 말뚝이 좀 그린 쪽으로 바짝 붙어서 뽑혀있기 때문에 완벽한 그린 공략이 필요합니다. 계속 구질을 감안해서 그린 우측을 공략했어요. 컨트롤. 네, 지금. 좋아요. 자, 이거 끝에서 살짝 드로우가 걸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갑니다. 스트레이트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아, 지금 본대로 그대로 갔어요, 네. 공이. 조금 열렸다. 네. 나답지 않고. 아, 거리감은 네. 거리감은 좋았는데. 아, 그 지난번 경기 때부터 아쉽게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공이 박혔어요. 드롭을 했는데 되는 게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깊은 한숨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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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굴러가다 들어가면 와 나이스. 나이스. 잘하네. 비록 약간 에그로 박혀 있었지만 네, 잘 리커버리 했습니다. 지금 버디 찬스 1m 남겨놨고요. 네, 손범준 선수는 16.7m 세컨샷. 손범 선수 지나가면 내리막 경사고요. 좋아요. 따닥, 따닥.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사롭지 않은데? 버디 찬스 남겨놨습니다. 마지막에 저렇게 끼우는 거, 아우 너무 보기 좋아요. 떨어뜨려서 그쳐. 손범준 선수의 버디 찬스. 버디, 나이스 버디. 아 좋습니다, 손범준 선수. 5점이에요 벌써. 네. 운이 좋은 것 같아요. 한 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범준 선수. 최상민 선수의
버디. 쏙. 나이스 버디. 나이스. 나이스 버디. 아 지금 계속 퍼터가 불안한가 봐요. 최승범 선수. 퍼터할 때 왜 이렇게 신중해요? 네. 치고 나서도 좀 놀랐어요. 클럽 바꿀 뻔했어요. 모두의 골프 스크린 골프 존.